선한 삶을 위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도서 2장 14절.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의 많은 신화에도 희생양 제도가 있지만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두 희생양 제도의 차이를 탁월하게 규명해낸 문화인류학자 르네 지라르는 십자가의 희생양이 다른 종교의 희생양 제도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다른 종교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신에게 희생양으로 바쳤습니다. 여기에는 희생양을 바치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감추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인신제사로 신의 진노를 달래려는 속셈입니다. 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양이 되심은 우리 죄를 폭로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적당히 감추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기 위해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 내면의 깊은 어두움을 드러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혐오하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촉구합니다. 십자가 어린 양은 죄에 절망한 영혼에 진리와 용서의 빛을 비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사건은 거짓과 죄악과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진리와 선과 생명의 길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뚝 선 십자가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죄악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선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